나를 찾기가 어떠하였느냐? 힘들었느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짐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깊은 뜻을 알아보거라. 어디? 세종대왕이 전해준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이것은 바로 훈민정음 머리말. 이거 한글 맞아? 그래서 준비했다. 때는 바야흐로 세종 25년. 아침바람 찬바람에 어머니야! 뭐야?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러나?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아니야, 거꾸로 붙였어. 아, 거꾸로구나. 랜드 아웃? 랜드 풀? 어머니야, 읽어보시오. 우리 글이 없어 한자를 쓰던 시절, 당초의 그림인지 글씨인지 백성들이 어찌 알겠어? 무슨 이런 게, 무슨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쵸? 말과 글이 다르니 백성들이 가엾기가 하구나. 그리하여 1443년 세종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우리말의 글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수한 한글이로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잘 통할지 아니여. 백성들이 제 뜻이 알지 못하다니. 내 이름을 새로운 28자를 만들다니. 왜 이게? 다시 고쳐, 이게 뭐야?